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하니까 네. 지적장애 친딸을 강제 주행한 친부. 죽일 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그냥. 미친놈. 이건 죽일 놈이에요, 이거. 왜 이래? 이건 쳐 죽일 놈이에요, 이거.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얼마나 컸나 보자면서 네. 강제 주행을 한 친부가 철장신세를 면했다? 철장신세를 졌다가 면했다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한 거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재판장인데 네. 성폭력특별법상의 친족 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네. 혐의 재판에 넘겨진 요 남성한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징역형은 받긴 받은 건데 징역형을 유예를 해준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2년 6월 동안 들어가서 살해. 2년 6월도 싼 거예요. 지 자식한테 이렇게 한 새끼니까 짐승 새끼인데. 신자식인데. 2년 6월인데 너 앞으로 죄 짓지 말고 그 기간 4년 버티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 얘기 형을 사는 걸로 해줄게. 이 소리거든. 네. 그래서 집행유예 4년인데 이유가 있겠죠. 집행유예 준 거는. 네. 5월달에 이놈이 사고를 쳤어요. 나쁜 놈입니다. 이거 정말. 딸이 아마 12살인데 지적장애를 겪고 있나 봐요. 네. 근데 7월 달에 그때 이제 5월 달에는 우리 딸이 얼마나 컸나 보자고 그러면서 따로 몰래 불러들여 가지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이제 만진 거죠. 그게 추행이고 이런 게 자식 애비 자식 자격이나 있나 이거? 아마 안 돼. 그리고 그해 7월 한 두 달 있다가 아내한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네. 성관계를 거절하니까 네. 딸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갖고 이제 범행을 이어갔는데 참나 이게 아내가 그 아파가지고 매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 병원을 그리고 또 세 명의 자녀가 모두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참 어렵기는 하겠지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집행유예 준 이유가 있네요. 봤더니 뭐예요, 교수님?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빠 혼자 돈 다 버는 거예요. 얘 혼자서 외벌이로 아마 이 저 장애가 있는 세 명의 자녀 또 엄마도 정기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입장. 네. 그럼 네 명이 다 병원 댕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저 죽일 놈인 거 맞는데 네. 이거 교도소 보내고 나면 나머지 네 명의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이게 우리나라 대안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국가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봐요. 네, 저번에 이 새끼는 처벌 받아야 돼요. 저번에도 가폭인데 애가 셋이고요. 거기도 엄마가 아이 셋을 보고 있고요. 아빠가 엄마하고 애들 큰 애나 둘째를 계속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집행유예 받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러 왔거든요. 아빠가 앉아 있는데 됐다 불량하더라고 태도가. 그 열이 받아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흡연하는데 흡연을 나갔더라고. 그래서 저기 선생님은 그냥 들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집유 조건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유 조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행유예? 네. 그래서 교육이술 이렇게 엉망으로 하시면 저기 보호관찰소에서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협박을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버리신 것 같은데 그게 권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다음에 실형사십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꼭 그런 케이스야. 뻔뻔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 나는 요게 국가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봐요. 네. 얘는 풀어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설득도 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테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도 이거 만들어야 돼요. 요 가족의 생계. 이게 국가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고 아니, 이 새끼는 쉘터가 있어야죠. 이 새끼는 응징해야 돼요. 상응한 처벌받아야 돼. 이게 말이 돼요. 됩니까? 자기 친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저 데리고 가가지고 만지고 말이야. 이런 게 거지 같은 놈의 새끼 말이야 이거.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서 연구하는 게 뭐 연구가 다는 아니지만 자꾸 나오는 게 교수님 그래도 학계에서 교수나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폭이나 집안 내 성폭 같은 경우에 노인 학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벌이의 주체인 가해자가 있으면 탄원이나 선처나 합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독립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걸 해야 된다. 복지 차원에서 전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